왜 넉 달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악화된 사태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비겁한 태도도 당장 거두어 드리십시오. 공은 가로채고 관은 남 탓하고 비판에는 민감해서 파르르 떠는 국정 태도 이제 버리십시오. 삼류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국론 분열이 끊이지 않는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 문제를 치적 홍보에 이용하는 삼류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악화된 사태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려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비겁한 태도도 당장 거두어 드리십시오. 공은 가로채고 관은 남 탓하고 비판에는 민감해서 파르르 떠는 국정 태도 이제 버리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이 정말 잘했다면 굳이 스스로 말 안 해도 잘한 줄 아시고 잘못이 있다면 가리고 가려도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분식 통계로 감추더라도 정권의 아랫배에 낀 무능과 부패의 지방 덩어리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넉 달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하루속히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포함한 국정 쇄신 방안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없는 감상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상대 파멸이 목적인 정글의 정치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위기 극복의 길은 국민 통합과 협치에 있습니다. 국민을 진영으로 분열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고 야당의 손을 내밀어 협치를 실천할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일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레임덕이 정권의 문턱을 넘고 말 겁니다.